맡은 손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춥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시 반까지 여러분과 문화예술원 출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가 조금 넘어질 것 같은데요. 신년 특별 강연으로 발성을 알면 성악이 보인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테너 하만택 교수님의 마스터 클래스, 김호근 교수님의 작사 작곡한 눈을 함께 마스터 클래스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웅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그동안의 그 노래와 또 음악이 어떤 것인지 영웅을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이 벨라비타라는 그 명칭으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벨라비타 예술원 원장으로 계신 임규관 원장님과 운영위원 10여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께 보급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여러 운영진들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리아가 또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을 만나 비로소 더 아름답고 진다고 합니다. 음악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안이 되고 행복해진다면 우리 삶이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네 예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간호 숭실대 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악팔기 이덕재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레인보우 앙상블의 홍태돈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문화부에 계신 박성기 국장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별하게 김효근 교수님이 오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아마 조금 늦어지신다고 전보가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우실, 여러분과 함께 배우실 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81년도 대학 가곡제 대상을 받은 곡인데 그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분이 오실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지금 그 신세대 작곡가로 잘 나가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순수영과 또 많은 곡들의 지금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웅 작곡가님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공식 행사로 공식 그 내빈 소개로 아직 그 내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연극계의 아주 대부이시죠. 이호성 배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VIP신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그 벨라비타 그 문화예술원을 창단하시고 한국의 정서와 노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래로서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임규관 원장님으로부터 이 벨라비타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벨라비타 원장님이신 문화예술원 원장님이신 임규관 원장님 들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꿈을 담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행복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행복해보겠다 해가지고 벨라비타 예술원을 창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 벨라비타 예술 문화예술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벨라베타 문화예술원과 성악오페라 최고위원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요새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수 있는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산말부 시대에는 특히 유럽에서는 각자 악기도 즐기고 예술도 즐기고 하는 그 문화들이 일찍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디어 산만물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요구와 특히 4차 산업혁명에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분들이 성악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10명이 이분들이 성악을 졸업했는데 한 분만 합창단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악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음치박지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노래와 친구가 돼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 정기 공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같은 멤버들 개업 축하식을 또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성악으로 또 즐기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함께 보면서 또 즐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산의 CEO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 멤버들이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몇 분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천에서 농장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여기 보시겠지만 음치박치였어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칠순 동창회를 했어요. 칠순 잔치를 동창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죠? 한 10곡을 성악곡하고 이태리 가곡을 섞어서 불렀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가족 연주단 저기 보시면 사모님 계시고 며느리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연주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노래를 못하셔가지고 저분들이 노래하면 한쪽에 구석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본인이 악단장이 돼가지고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족 연주단에 TV 출연해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요양원 돌아다니면서 노래 봉사까지 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이분은 건축 자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음치박치입니다. 1년 동안 도레파솔라시도 하기도 힘들었는데 예, 많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딸 결혼식에 이 딸인데 신랑 쪽이 굉장히 빵빵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딸 결혼식에 본인이 레슨을 받던 성악가 불러가지고 성악도 하고 여기 우리 성악 동료들 우정의 노래 아시죠?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이런 노래. 그래가지고 박수 받고 그래가지고 주위에 친구들이 이야 당신 성악 선생님 너무 달라졌다. 결혼식 너무 풍경 있게 치렀다. 그래서 요새 아주 엄청난 행복감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세 번째 이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그 사내 강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사내 강의를 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모가 있어가지고 사위를 보는데 호비가 길어져가지고 사위도 잘 보고 그다음에 사위 보면서 가끔 노래도 해가지고 집중도 하는 그래 굉장히 자기 일에 가치를 갖다가 더 높인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분 같은데 친구들이 너한테 딱 맞는 춤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과 동창회에서 그다음 요양원 동호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웬만한 성악가 이상으로 부르고 다니는데 바로 접니다. 제가 사실 올해 황금계띠 무술년생입니다. 황금계띠 무술년생인데 젊게 보이죠? 노래 때문에 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노래를 하시게 되고 이 과정에 들어와서 즐겁게 되면 내가 보장합니다. 완전히 동료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보통 우리 시작이 가곡 한곡뭐 부르고 싶다. 복식 호흡에서 목소리 바꾸고 싶다. 성악제약 오페라 이해하면서 공연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다 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성악 초보자가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주로 이제 성악가 분들도 계시지만 성악가가 막 자기 레슨 통해 아주 바로 노래를 한다든가 이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없고 성악과정 한두 군데 있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성악과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가 넘겨주시죠. 음악하는 사람과 성악가들의 중간에 뮤직 인 라이프 플랫폼 해가지고
벨라비타 성악 오페라 최고의 화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최고 성악가를 모셔가지고 최고의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하자. 그리고 수강생 맞춤 관리. 성악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저기 교육이 아니라 수강생 맞춤 관리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매주 이벤트 먹거리 와인을 통해가지고 행복하고 재밌는 과정을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앞으로 끝난 후에 기술충청단이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창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 최고의 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인생 플랫폼으로 정말 밸런스드, 균형 있는 클래식 뮤지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고 즐기게끔 만들어보자라는 게 저희 그 최고의 과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사진도 대단합니다. 자몽교수 테너 안영일님은 9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테너로서 목소리가 창창하신 분을 자몽교수로 두시고 주임 교수가 우리 좀 이따 강의할 테너 하마테 교수. 어저께도 제가 테너 하마테 교수의 소공연을 갔는데 한 30명 앉았는데 처음부터 감동의 도가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임 교수를 하시고 소프라노 한경미 씨가 원래 오기로 돼 있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네요. 아주 미모의 소프라노 가수. 많은 가수와 코치가 그러니까 프로의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아마추어의 그 운영진의 임기관, 백규성, 김성일 해가지고 아마추어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프로와 아마 뭉쳐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성악가들이 만드는 클라스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성악가 분들이 여기도 우리 아마테께서 계시지만 굉장히 우리는 어린애 취급하고 우리는 악보를 잘 모르겠는데 악보 그거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기악 오케스트라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게 고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 성악가 중심의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수강생 중심의 이런 어떤 수요자, 수강생 마인드, 수요자 마인드로 가자 해서 저 두 개가 같이 합쳐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열몇 명의 발견이 있는데 이분들을 간단간단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전체 이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저희 강사님으로 우리 발성의 대가 테너 하만텍 교수님. 예, 박수 주세요. 소프라노 한경미, 김옥윤 작곡가님은 이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론 교수로 악보를 완전히 악보의 장점 뭐 모든 걸 다 악보를 쉽게 이해해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담당할 송은주 이론 교수님. 그리고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아니스트의 미모의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담당하실 우리 전지성 음악 코치님 인사하시죠. 그 다음 주로 운영진으로 제가 있고요. 예, 저는 사실은 IBM, SK텔레콤, SK텔레콤에서 오랫동안 임원을 하다가 IT 업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숭실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성악에 빠졌어요. 그것도 합창단에 가려면 오디션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과정을 들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악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성악에 빠져가지고 뭐 프로 성악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도 사실 SK텔레콤 후배인데 인사 총팀장을 하시다가 경영학 박사를 땄는데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이탈리아 유학 가가지고 음악예술학 박사를 따와가지고 지금은 오페라와 경영에 대해서 최고 경영에서 엄청난 인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규선 부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성일 부원장님은 이 칸타빈홀 대표고 서울대학교 음악과를 나오신 성악가십니다. 근데 이태리 유학 가가지고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와인 공부를 해가지고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와가지고 와인과 오페라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이 분야에 정통하시고 특히 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와인과 오페라 강의실 우리 김성일 부원장님. 예. 그 다음에 저희 과정을 하려면 굉장한 그 이렇게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야 되는데 이 CEO 과정의 전문가입니다. CEO 과정만 열어봤고 우리 김동희 담임 교수님 지금 잘 부탁합니다. 예. 그럼 아까 방금 사회를 보신 손영미 아주 유명한 소설가시고 예전에 TV
그 작가도 하시고 지금 성악에 또 빠져가지고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악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기영 기획이사님은 또 공연 기획 전문가신데 또 우리와 같이 조인해가지고 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코치를 할 겁니다. 이기영 운영이사님. 예. 그다음에 박종덕 운영이사님은 우리가 CEO 과정이기 때문에 원호위 활동이 중요한데 이분은 고려대학교 CEO 과정의 총원호위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지내가지고 원호위 과정에 대해서 갈등 치유라든가 원호위 구성이라든가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원호위 활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코칭을 아마 하실 겁니다. 박종덕.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아마추어계의 골프로 말하면 거의 그 70대 80대를 왔다 가는 아마추어계의 어떤 그 정말 싱글 네, 고수입니다. 우리 한일호 맵그룹 회장님. 네. 저분처럼 하려면 아마 한 몇 년, 7, 8년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이 그 프로와 아마추어 같이 뭉쳐가지고 정말 프로가 생각하는 것과 아마추어 생각하는 것 합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그런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6월 19일까지 15주 동안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식사 와인 뷔페 형식으로 와인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와인 뷔페. 그 다음에 1호의 수업을 꼭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수업을 하고, 애프터 클래스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재밌게 진행을. 장소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명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수강료는 390만 원인데 여기 특별 할인처럼 이게 일찍 등록하신 분들은 상당한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보면 과정 예정자들 한 10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인이 한 40명 오셨는데 저희 지인이 또 소개해 주시면 또 파격적인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각종 공연 할인 티켓 벨라비타 주최 공연 참가 이런 특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 내용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3년 됐는데 진작 제대로 받았으면 지금쯤 더 좋았을 텐데 악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단순히 노래만 불렀는데 악보도 이해하고 정말 테크닉 기술도 이해하고 이론도 이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론과 실기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발성, 악보, 오케스트라, 가곡, 한국 가곡, 이태리 가곡, 오페라도, 오페라 뮤지컬, 그 다음에 와인과 성악, 이런 이론. 이론은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 엄청난 이론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기는 한국 가곡, 이태리 가곡, 그 다음에 최고 전문가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을 해요. 이태리에서 지휘자가 또 한 번 와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여기 과정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한테도 오픈 클래스를 열 거예요. 저희들이 과정 중에 한 번은 꼭 오픈 클래스를 열 거니까 과정에 계신 분 플러스 여기에 나머지 저희 지인분들도 오셔서 오픈 클래스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연은 졸업 공연 다음 기 입학 공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차트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 전공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이에요. 제가 IT 전공인데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식산업의 변호사, 회계사,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AI가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창조산업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림을 갖다가 300점 분석해가지고 그림도 새로 만들고 IBM 와슨은 디자인을 분석해가지고 디자인 드레스도 만들고 구글 마젠타는 천기악기 30만 가지 분석해가지고 곡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될까? 즐기고 사용하고 즐기자. 우리는 정말 인생을 바뀌는 음악과 더불어 친구가 돼가지고 즐겼으면 좋겠다 되겠습니다. 다 들어주시죠. 벨라비타 문화예술원은 성악 오페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음악, 미술, 댄스, 사진 모든 종합 그런 문화예술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제 너무 심각한 얘기보다는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좀 희망 프로젝트를 음악과 노래로 세워주신 임규관 벨라비타 문화예술원 원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서울예술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생 공대 한양대 공대생들이 있었거든요. 미팅을 잡을 때 절대 우리 서울예술대학 그때는 서울예전이었죠. 드라마센터에서는 미팅을 안 했어요. 공대생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감성이 안 통한다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IT 시대에 AI가 등장하고 공대생이 문화예술에 눈뜨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을 만들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자기 표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세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래로 음악으로 감성과 또 기술이 같이 융합한다면 우리의 또 보다 나은 미래가 더 활기차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희망찬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임규관 문화예술 벨라비타 문화예술 원장님께 큰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시원치 않았고 박자도 못 맞추고 뭉치에다 정말 노래를 하라 그러면 숨었습니다. 어디 가서 숨고 노래하라 그러면. 그런데 성악을 배우고 나서 제 얼굴 표정도 바뀌고 또 목소리도 바뀌고 저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배우고 나서 저희 가족이 우선 가족이 전부 저를 가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제가 노래를 하니까 전 가족이 다 바뀌어 변화가 됩니다. 제가 노래를 성악 노래를 하면 손주부터 따라서 계속 하다 보니까 가족이 전부 다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순을 독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레슨을 받고 열심히 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참 멋지다고 독창회를 그렇게 칠순자체 독창회 하니까 참 멋있게 행사를 잘했다고 이런 칭찬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주들 가족들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 KBS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노래를 했고 또한 그 노래를 하면서 저희는 요양원에 가서 가족들 전부 다 같이 요양원에 가서 노래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규관 회장님이 정말 이렇게 멋진 벨라비타 문화예술원을 만들어 놔서 저 같은 사람을 많이 좀 배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좋은 자리에 이렇게 축하드리면서 건배드리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임규관 원장님과 벨라비타 문화예술원의 부강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덕재 회장님, 고대사 감사합니다. 노래가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금 그 강연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이 벨라비타 문화예술원의 주임 교수로서 또 지도 교수로서 많은 에너지를 주시고 삶의 풍요를 주시는 신년 특별 강연을 해주실
테나 하만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음대 성악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이탈리아 푸치니 음악원에서 만점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는 코리아 아츠 그룹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 맞아주십니다. 박현이 또 오늘 오늘 배우실 곡 눈곡입니다. 잠깐 제가 이 눈곡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브로셔 드립니다. 아니 저기 그거 하마택 교수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잠깐 소개할 거예요. 자, 이 브로셔 보시면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수님 소개했습니다.